네, 종목 모니터 오늘은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으로 갑니다. 박세진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삼성전자 흐름 먼저 좀 살펴볼게요. 뭐 수급도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주가 역시 사흘 만에 약세로 돌아서 있는데요.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지수 낙폭이 크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금일 시장 상황,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따른 베이시스 약화, 그리고 기관의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강하게 진행되는 관계로 지수 관련 대형주들 전반적인 움직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낙폭이 생각보다 크게 진행되면서 1,900포인트에 대한 하수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지수 관련 대형 종목에서 전해진 뉴스 플로우를 특징적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독일에서 진행 중인 IFA 2012 전시장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갖고 있는데, 갤럭시 노트2와 갤럭시 카메라 등의 신제품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근데 현지에서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뉴스가 들리고 있고요. 현재 애플과의 소송 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향후 신제품 출시를 통한 판로 모색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들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되짚어봐야 될 점은 갤럭시 노트2 모델에 최초 적용될 것이라 기대했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채용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삼성의 폐쇄 소식 직후에 강세를 보였던 아몰레드 장비주들이 추가적으로 좋은 시세를 보일 수 있겠다는 매매 아이디어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금일 시장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지수 관련주인 특히 대형주군에 속해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를 보이면서 지금 가격적으로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수 조절 차원에서의 지금 가격 하락이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개별적인 모멘텀은 크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임금 협상 타결됐다는 소식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기아차는 현재 2% 가까운 약세권에 있는데요. 자동차주 흐름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마찬가지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노조 임금 협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뉴스가 오전에 나왔는데, 뉴스가 발표된 직후에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벤트 자체가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해석하기도 가능한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지수적인 영향으로 아직까지 크게 반등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보이면서 좀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현대차 모두 결국에는 지금 1900포인트 초반권까지 내려온 지수를 다시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다시 대형주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매 가시권에 놓고 충분히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기아차와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앞서 말씀드렸던 좋은 뉴스 플로우들이 향후 지수를 상승시키는 데 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하락하고 있고 낙폭 키워가는 구간에서 거래까지 실리고 있는 정유주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가야 예, 합니까? 정유주 같은 경우에 오늘 낙폭이 대부분 종목들 4% 가까운 낙폭 보이면서 굉장히 지수 대비해서 하락폭이 큰 상황인데요. 일단은 허리케인 미국을 지금 강타하고 있었던 허리케인 아이작으로 인한 미국 멕시코만 석유시설 피해가 생각보다 미미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을 유발할 줄 알았던 이벤트가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유가 하락이 오히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유가 흐름은 어제 1% 정도 하락한 것으로 봤을 때는 크게 지금 정유주의 이만큼의 하락을 끌어낼 만큼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 달가량 강하게 상승했었던 정유 업종의 차익 실현성 매물이 출현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할 것 같고, 현재 SK이노베이션, GS, SOL 모두 기관 매도를 중심으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관심주 하나 골라주시죠. 오늘 눈에 띄는 종목 있습니까? 예, 현재 보면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다 박스권을 탈피하는 종목들이 큰 시세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오늘 삼형화학이라는 종목이 아. 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평선인 11선, 21선, 61선이 수렴하면서 지금 변곡점을 형성해 놓은 상태고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권을 형성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수급 상황이 바뀌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의
숨고르기를 통한 그 매직 구간이 진행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삼영학 같은 경우 이제 기울기를 상승적으로 돌려놓고 지금 현 구간 3,650원대를 지지를 할 수가 있다면 이제 향후 시세 분출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모니터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에 박세진 대리 함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